머리에 이제 자꾸 머리가 쪼요는 아픔이 있고 어지럼증도 있는데 난 집중이 안 돼서 공부가 잘 안 돼요. 학생인데. 근데 그래서 MRI도 찍어보고 뭐 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큰 이상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슴 쪽에서 호흡을 못해요. 술 못 쉬는 거예요. 가끔씩. 그리고 이제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는 이제 우울증과 문제는 대인기피증이 생겼어요. 어떤 강한 쇼크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대인기피가 생겨서 결국 이것 때문에 학교를 휴학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학생이죠. 그리고 위장에 보면은 이제 항상 위경련이 생겨요. 그러니까 학교 있을 때 위경련이 자꾸 생기고 쓰리고 아프고 그래가지고 또 잘 체하고 그래서 뭐 양호실에 들락날락했다는 네. 얘기를 해요. 근데 내시경 하면 거의 정상이에요. 약간 염증 정도지. 그리고 이제 장이 이제 변비에 지속한 변비들로 고생을 합니다. 뭐 이외에도 많은 증상들이 있어요. 여자 학생을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제일 심한 게 이제 심한 순서대로 나와요. 위장에 문제가 있더라. 위장에 담독수가 많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장의 문제는 우리가 내시경을 해보면 위염이다, 위궤양이다 이런 식의 진단을 우리가 익숙한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복막이라든가 림프라든가 유문이라든가 점막이 아닌 다른 위장의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막 아닌 다른 문제 있었으니까 내시경에서 안 나오는데 이 환자는 그렇게 소화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 기계가 정보를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담적 증후군이에요. 위장 점막에 염증이 있는 게 아니라 위장 조직 자체가 굳어지는 담독소로. 굳어지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체하고 굳어지니까 경련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예? 이제는 이 검사의 근거에서 굳어진 위장을 풀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예? 그리고 담독소를 빼야 되지 않겠어요? 담적 증후군은 일단 위장이 제일 그 모든 병을 만들어낸 숨이 안 서지고 두통 있고 이런 것들의 그 뿌리 역할을 하니까 뿌리부터 제거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담적 증후군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심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 환자는 이러한 과정의 치료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좋아졌다. 굳어진 위장이 풀리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먹기 시작해요. 근데 다 좋아졌어요. 얼굴이 확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그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이 학생이 대인기피가 있었어요. 우울증하고. 그게 없어졌어요. 이 담적 증후군은 위장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내시경을 여러분도 해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내시경은 여기만 보잖아요. 여기가 문제되는 게 담적 증후군이에요. 이건 처음 듣죠? 그러니까 점막이 아니에요. 점막 이면 조직이 우리가 먹은 음식 찌꺼기가 부패한 것을 담이라고 그랬는데 그 담이 이 점막들을 뚫고 여기에 서서히 끼는 겁니다. 제가 위장만 들었지만 장까지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위장은 위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끼니까 여기가 담 결리니까 굳어져 우선은. 네? 굳어지는 거예요. 진단 치료 안 되는 사각지대병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치료하면 이제 위장의 효소 분비도 잘 되고 근육 운동도 잘 되고 정상적인 위장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과연 이제 앞으로는 위장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위장은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중앙에 있어요. 그죠? 중앙에서 우리가 먹은 것이 다 여기서 분해되고 소화되고 돼서 쭉쭉 우리 몸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물질을 공급하는 데가 바로 위장이기 때문에 우리 한의학에서는 위장을 중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토, 흙이다. 근데 여기가 망가진 거예요. 근데 위장병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이제는 이 점막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점막 이면 조직 얘기했던 이 부분을 저는 미들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치료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여기를 치료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약을 주면 우리가 한약 같은 거 데려서 먹잖아요. 약을 주면 이쪽으로 잘 흡수가 안 돼요. 그냥 여기만 조금 해결하다가 나가요. 그래서 이제는 위염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위장 조직 자체를 치료하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뭐 혈액도 다 막혀 있습니다. 우리 그 담적 환자들.
여기 담도서를 빼더라도 어느 정도는 풀리긴 하는데 딱딱하게 돌같이 돼버린 거였어요. 우리가 그거를 적덩어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의학에서는. 이것이 진행이 되면 암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장상피 화생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는 위장에 염증 이런 거 치료하는 것보다 미생물, 장 환경을 개선하는 치료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담정약을 쓰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유산균 제제를 같이 투여를 합니다. 하면은 담독소가 빠지니까 위장 환경이 깨끗해져요. 그러니까는 나쁜 균이 병원성 미생물들은 줄고 유익균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유익균이 염증, 궤양, 헤리코박터균도 스스로 치료하는 길을 열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장치료의 한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장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위장에는 우리가 매운 것도 먹고 독한 것도 먹고 위장에는 특히 독한 게 뭐가 나와요? 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위장은 항상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 방어하고 위장 손상 안 되게 하는 게 바로 진액이에요. 위장에는 윤활유 같은 게 너무나 많아서 위장 튼튼하게 하고 아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게 말라버리면 위축성 위염이나 위암이 잘 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음정약이라고 하는 약을 개발을 해서 위장에다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위장의 이제 점막이 부드러워지고 윤택해지고 해서 뭘 먹어도 공격을 덜 받고 속쓰림이라든가 위축성 위염 같은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 위장병 환자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툭하면 체, 약서도 안 나, 속쓰림이 수없이 꺽꺽대, 트림 용유, 수차례 화장실 왔다 갔다, 목 이물감이나 여기가 꽉 막힌 것 같고 풍선처럼 가스가 차고 이런 것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검사하면 안 나오고 치료 잘 안 되고 약 쓰면 그때뿐이고 이런 환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위장 치료법들, 위장을 강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굳어진 거 풀고 진액을 공급하고 혈액 공급하고 심장을 강화시키고 이런 치료를 통해서 위장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고생해왔던 잘 치료되지 않고 진단 안 됐던 위장병이 비로소 치료의 길이 열리는 그런 장을 우리가 만들게 된 것입니다.